이화순 경기도 행정이부지사는 10일 저녁 수원 노보텔에서 푸화 중국 광둥성 상무위원 겸 선전 부장을 만나 경제 통상 협력, 항일 유적지 공동 개발 보존, 무형문화재 교류 협력 등양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이는 지난 4월 5일 마싱루의 광둥성장에 경기도 방문 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논의했던 교류 협력 사업 확대 약속의 후속 조치입니다.